10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자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370장 찬송으로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370장 가사말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소망으로 여기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당신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낸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말씀 함성 시편 119편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킴으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말씀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어제 읽었던 말씀 뒷부분을 좀 더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24절 25절 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24절 25절 두 절 말씀만 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선포되어지고 또 전파되고 전파되지만 그 말씀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본능적으로 사모하듯 그 사모함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밭 심령이 좋은 땅 옥토바 같이 준비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뿌려지는 씨와 같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은혜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준비되어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비유에도 나오지만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깨달아진다는 것, 우리의 영혼의 꼴로 삼고 그 말씀의 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 등불에 등경 위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이 비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더 많은 등경 위에 두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넓은 그런 빛을 바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의 양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증인의 자세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9월 한 달 동안에 성경 암송을 시편 119편 말씀, 105절, 106절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의 나아가는 길에 나의 나아가는 삶에 이 어둠을 밝히고 소망의 길을 제시하는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그 말씀이 비추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또한 이 말씀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동일한 생명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뭐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이 되어지면
그 소중함을 몰라요. 왜? 캄캄함 속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캄캄함 속에 있어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귀한 것을 아는 거죠. 먼저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먹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영양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이 어둠과 같은 세상에 등이 되고 빛이 된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자랑하고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자세가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지난 주일 설교에 그래서 무용과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여겨지잖아요. 많은 일들이 우연처럼 일어나요.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으로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알파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들어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22절을 볼까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과거 중세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서 성서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당시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라틴어로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번역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되어진 성경을 라틴어로만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언어로는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라틴어를 사용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각자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많지만,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전달해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보면, 여러분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런 성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림으로 변한 그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런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보지 못하게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그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어때요? 비유를 통해서 누구라도 일상적인 삶에서 쉽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숨겨두시고 감추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 나타나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더 많은 일들에게 드러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현상과 사건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이미 이루어 주시는 나에게 되어질 소망과 축복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아멘 하면 그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 믿음의 고백. 그때 우리 심령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 감사함은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거지 감사의 제목을 줘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감사의 열매를 따먹지도 못해. 내 심령이 믿음으로 감사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 등불이 등경 위에 놓여진 것과 똑같아져요. 내 삶에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비춰주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세상을 비춰주는 말씀이 된다. 오늘 여러분 매일 듣는 말씀 매일 듣는 그 말씀 습관적으로 그냥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그리고 아멘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가장 능력 있는 생명의 무기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나가는 또 하루하루가 되고 또 기도할 때도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그 말 기도가 이미 응답된 기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또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에 더 많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말씀의 열매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맺혀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함의 자세를 가지고 증인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땅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심령 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증인되어지고 말씀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을 가르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또 오늘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또한 소멸되어지고 뿌리내리지 못하는 말씀이 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혀지며 또 등교 위에 두어진 등불처럼 온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소망 가운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는 예보가 있고 아침에도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비가 이렇게 날씨가 흐리면 또 삭신이 쑤시고 그죠? 네, 우리 권사님들 몸도 찌부둑하고 더 무겁고 그럴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겨내시면서 또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찬양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아멘. 주님으로 믿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